시인 또 시인 낭송가 또 수필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라디오 방송국에 이렇게 나가서 책 소개와 시 낭송 하는 그런 코너에 또 출연하기도 자유를 잇고 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현재는 유사이 TV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긁고 소리 표현하는 유사이 시낭송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낭송의 어떤 그런 무대 기법이라든지 발음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또 수업 방향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의 준비와 진행은 제가 하겠지만 또 강의 완성은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으로써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열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리 알찬 시간 만들어 가요. 네. 좋습니다. 발음 교정이 필요할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신청서에 제가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비대면 시대죠. 그러면서 면접도, 회의도, 또 유튜브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발음 교정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 발휘할 때, 그리고 이제 요즘은 1인 기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과 또 말을 자신 있게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왠지 위축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더 필요성을 느끼고, 이게 저도 50을 넘다 보니 노화가 오니까요. 아마 이런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발음이 생각처럼 안 나오고 버벅거리게 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흘러내린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입술이나 또 혀나 입 모양의 근육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모나리자 못지않은 아름다운 미소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우나 가수, 아나운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꿈꾸시는 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발음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제가 그 설문지를 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1대1 그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15분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숙제를 하는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도 저와 함께 하시겠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그림 나오면 조금 우리가 힘들지만, 그 우리 입 구조입니다. 경구계, 연구계. 연구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목젖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죠. 그래서 각 발음이라든지 이런 강 발음 할 때, 잘 이렇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두개, 우리 목 뒤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죠. 그런 부분, 또 이 앞에 이와 가까이 있으면 그 설치음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이제 우리 혀, 입안의 구조를 통해서 소리와 또 발성, 호흡, 이렇게 구조를 이루면서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소리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그 혀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시옷 발음 잘안 된다. 그러면 그 혀를 저 천정에 정확하게 닿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연구계 같은 경우도 그 뒤쪽이니까 잘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연구계 위치가 어디구나 파란색 그 동그라미를 보시면 거기 그 혀가 닿여야 저렇게 정확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이루는 기본 요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흡, 발성, 그리고 발음, 그리고 혀의 위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질문 나갑니다. 호흡. 혹시, 호흡 또 다른 분은요?
아, 혀의 위치일 수도 있겠네. 혀의 위치. 네 아, 그렇죠. 개다. 다 맞아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렇게 신앙송을 해오면서 그 호흡은 우리 신체로 치면 뼈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호흡이 건강하고 근육이 없으면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몸이 근육이 없으면 근력이 딸리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약하면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또 말을 할때 숨이 찹니다. 그래서 오늘 설문지 보면 숨이 찬다는 분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호흡을 잘 단련을 하시면 건강도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성은 잠깐 짚고 넘어가지만 소리가 멀리 보낼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에도 조금 의기소침해져서 잘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차 안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 이렇게 발성을 크게 고함 지르고 기합을 넣어서 이렇게 뭐 가, 겨, 거, 겨 이렇게 연습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발음으로 가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흡의 근육을 키우는 비결은 숨을 참기입니다. 이 호흡의 근육을 어떻게 키우느냐? 우리 갈비뼈 밑에 있는 것을 횡격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횡격막에서 호흡을 많이 머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호흡의 근육이 키워지는데 그 비결이 숨 참기를 계속 단련을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우리 커피숍에 가면 좁은 빨대 있죠. 그 빨대로 이렇게 조금씩 숨을 내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술을 조금만 벌리고 이 가는 호흡을 얼마나 오래 내쉬는지 시간에 그 휴대폰 보면은 스톱워치 있잖아요. 그걸 대고 몇 초까지 내가 할수 있는지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발성을 위한 연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리를 멀리 보내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 하는가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밀어내듯이 손 동작을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음 상태는 어떻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그 체크 요인이 나는 말할 때입 모양을 많이 벌린다, 옆으로 벌린다, 작게 벌린다. 해당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얼굴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네, 답변은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 남겨주세요.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같이 볼수 있게, 이게 음성으로 해놔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있네요. 답을 채팅창에 남겨달라고. 호흡과 발성입니다. 네? 호흡하고 발성입니다. 네. 월러스님 반갑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발음이 안 되는 경우, 입 모양을 말을 할때 입을 작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치고, 어떤 분은 말을 굉장히 빨리 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목소리가 정말 멋진 분이 계세요. 남성분인데, 안타까운 것은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그 좋은 목소리가 전달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발음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흡. 이 호흡이 딸리다 보면 이 소리가 정확하게 나가지 않고 또 안으로 잦아드는 소리가 납니다. 발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고저장담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시낭송을 할 때도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음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발음이 안 되는 이유 높낮이와 장단 짧고 긴 거를
한 문장이나 한 단어 이렇게 넣어주면 그 단어가 또는 그 문장이 생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자장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차트가 넘어가네요. 아예 이어우 조금 전에 있었는데 네.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아나운서나 또는 뭐 앵커, 기자 여러분들, 방송하시는 분들 잘 알려져 있는데 아예 이어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 소리가 안 나오지만 저는 잘 보이시죠? 네. 예라고 문자를 좀 해주세요. 채팅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에 그러면, 혼자 계셔서 옆에 잡소리 안 들리시는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이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네. 제가 생각했던 네. 부분은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말을 주고받고 온라인이지만 서로 네. 말을 주고받고 이렇게 한 모습을 했습니다. 답을 빨리빨리 올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예 이오를 허리를 곧게 펴시고 자, 같이 한번 저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아래, 아 할 때는 아래 위로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 대신 호흡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박수 칠까요? 이거 저 너무 신기해요. 이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목소리가 다 개성껏 들려요. 목젖이 떨리는 분, 그리고 배에서 나오지 않고 가슴에서 나는 분.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네요.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에 해보겠는데 에는 그 아, 이의 에는 아래 위로 입을 조금 벌리지만 옆으로 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게요. 에 이렇게 할게요. 자, 자세 바로 하고 숨을 크게 들이시고 시작. 에 계십니다. 네, 조금 속도를 낼게요. 그다음 다음에 이 숨 쉬고 시작. 이. 자, 이 할 때는 조금 더 여성분들을 남녀 그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목을 이렇게 간직하려면 이 할 때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이 이렇게 보기는 좀 흉하지만 자 시작.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 할 때는 여기에 그 메추리 알을 물었다 생각하시고 오 동그랗게 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시작. 오~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 하는데 우는 소리를 쭉 멀리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우 이런 느낌으로 자, 숨 들이시고요.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서 호흡이 딸리신 분은 중간중간에 끊겨요. 그래서 하면서 내 상태는 어떤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와 이우 조금 전에 했던 아예 이오 우에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아예 이오 우라고만 했을 때보다 이렇게 우와 이를 넣었을 때 입술 스트레칭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모양을
우와.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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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왜? 왜? 함께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와. 자, 이 우 할 때 우 하고 아로 갈 때 우와 우와 이렇게 할 때가 쓰듯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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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 때는 옆으로 최대한 많이 다녀주세요. 위 위 예 이우 같은 경우는 길게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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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장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가갸 거겨 가장 이제 자음 모음의 기본이죠. 그 발음하고 발성하고 호흡은 사실 이론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이론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라 생각하시고 오늘은 가뿐하게 넘어가면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가장 기초적이고 우리가 많이 쓰지만 야, 기어, 교, 규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 분 중에는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서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자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오, 감사합니다. 자, 정진숙님 같은 경우는 가, 갸까지는 잘 되는데 거, 겨에서 잘 안 되고 로에서 잘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그렇죠. 근데 이 갸나 겨는 원리만 알면 굉장히 쉽게 고칠 수 있어요. 자, 갸 같은 경우는 기야, 기야, 기야 이거를 빨리 하고 하면 기여, 기여, 기여 기요, 기요, 기요 이렇게 속도를 빨리 하면 되는데 먼저 기아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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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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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번에 기어 해볼게요. 기어 기어 입 모양을 크게 해주시면 아 제가 목에 못 들어간다 물 좀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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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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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유 같은 경우는 옆에 이 입술 끝에 힘을 많이 줘야 돼. 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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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교교 시작. 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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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리고 기유 해볼게. 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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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거라고 많이 해요.
그 하려면 목젖을 옆으로 가다 주듯이 해야 됩니다. 그 기. 그 기. 그죠? 그 기. 그 기. 그 기. 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연습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 그냥 가, 갸, 거, 겨 하는 것보다 리듬을 주면, 조금 전에 제가 리듬 중요하다 했잖아요. 리듬을 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극이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극이. 자, 이어서 세 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숨 크게 들이쉬고 리듬 올리면서 시작.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극이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극이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극이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구교 극이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구교 극이. 김태현 쌤님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은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어렴풋이 들어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보통 뭐 가가 거거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조금 시간이 많으면 더 연습을 할 텐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 이거 스타카토 기법인데요. 글자를 하나하나 끊어 읽어요. 이거는 발음을 명료하게 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산 들, 바, 라, 이, 분, 다. 여기는 리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억양이 똑같이. 되셨나요? 시작. 산, 들, 바, 라, 이, 분, 다. 자, 산, 왜 이 산들바람이라고 했냐면, 다른 스타카토 문, 그 단어들 보면, 딱딱 끊어서 하기 좋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일부러 잘 이어지는 문장을 단어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늘 평소에 이어서 쓰는 말들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함정이 있어야 내가 훈련이 잘 되기 때문에 다 부드러운 단어들이에요. 글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끊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잘 한다면 다른 것보다 더 훨씬 더 단계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딱딱 끊어서 시작. 산, 들, 바, 이, 이, 바, 나, 바, 나, 들. 앞에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 했고요. 마음이 좀 급하네요. 이제 그 1대1 코칭을 좀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네요. 자, 목 관리, 평소에 목 관리는 여러분들은 목 관리 하시는 분 계시나요? 댓글 그 채팅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목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에요. 목 관리 하시는 분 1번, 안 하시는 분 2번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하는 방법. 복식호흡. 복식호흡, 목 관리를 저는 이제 이렇게 낭송이 직업이다 보니까 가글을 하는 편이에요. 잠자기 전에 소금을 약간 타서 양치하고 나면 목에 이렇게 물을 마시고 제가 잠깐만 시범을 보기는 좀 흉하겠지만 오늘 좀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어가지고 이렇게 가글을 내면 이 목에 목젖이 성대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잔잔한 그런 운동이 그 근육을 종류도 다 다르겠지만 탄탄한 근육이 유지하게 해주잖아요. 이 가글의 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숨을 이렇게 많이 들이쉬고 안에서 배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숨 들이쉬고 자, 가장 음흉한 목소리로 자, 시작. 최대한 낮게. 어떤 분 코고는
까는 소리 날 같은데요. 네. 한 번 더 숨 크게 들이쉬고. 시작. 대단 내려서 배에 가깝게. 이거를 하는 거 하고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겠죠. 최대한 평소에 음흉한 소리로 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입술 운동 가볼게요. 자, 이거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똑딱똑딱. 자, 시작. 빨리 입술 빨리 속도 빨리 낼게. 아우, 잘하고 계십니다. 네. 김원현 선생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스톱. 그리고 이거를 하면 혀에 우리 몸, 이 얼굴에 근육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얼굴에 근육. 드렸는데 얼굴 중에서 입술. 입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면 혀가 굳어서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나 또 뭐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갈 때 말하는 분이나 이렇게 보면 혀를 잘근잘근잘근 씹어줘요. 그래서 그 혀를 많이 풀어주면 발음이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공기로 입술을 풀어주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비 오는 날 왜 이거 하면 비 온다 했잖아요. 더블이. 그죠? 이렇게 안 되시는 분은 옆에 누르고 숨을 크게 들이쉬어서 입술에 힘을 빼고 이렇게 부끄러워요. 하나요? 우리끼리도 못해요. 자, 이게 긴장하신 분은 입술이 잘 그 근육이 들어가서 안 되는데 공기가 많이 세게 밀어내는 힘과 입술의 긴장을 푸는 그 박자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한숨을 내쉬듯이 아휴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정진숙이 잘 안 되고 계십니다. 안 됩니다. 네. 평소에 그럼 양쪽에 볼을 입술 끝에 네, 내밀고 이거를 지금 보면은 네, 배를 배에서 많이 밀어 올려야 돼요. 심원님 되셨습니다. 배에서 많이 밀어 올려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혀에 그 입술을 오므렸다가 폈다가 하겠습니다. 입술을 이렇게 이렇게 조금 민망하지만 제가 이게 많이 좀 망가질수록 여러분이 더 많이 그 어지러워요. 호흡이 잘 되실 거니까 제가 많이 망가질게요. 자, 이렇게 안 그러면 이렇게 오므렸다가 옆으로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입술이 떨어지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게 놓치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똑딱으로 박자를 맞출게요. 자, 시작. 오므렸다가 폈다가 오므리길 먼저 하고 옆으로 펴고 그러면 똑딱 이렇게 할게요. 시작. 조금 속도 낼게요. 아우, 잘하십니다. 네. 이렇게 연습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발음 문장 연습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돌멩이는 돌돌 굴러가고 강물은 강강강 흘러간다. 자,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보실 분. 김원영 선생님. 네. 돌멩이는 돌멩이는 돌돌돌 굴러가고 강물은 강강강 흘러간다. 자,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빨리. 돌멩이는 돌돌돌 굴러가고 강물은 강강강 흘러간다.
잘하셨습니다. 왜 됐냐 하면 그 속에 리듬이 있었거든요. 그냥 돌멩이는 돌돌 굴러가고 강물은 강강강 흘러간다 보다는 돌멩이는 돌돌돌 굴러가고 강물은 강강강 흘러간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하면서도 생기 있는 발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심의원님께 박수 한번 보내세요. 다음은 두 번째 문장은 다람쥐 발음이 어렵고 겁도 없이 폴짝폴짝 돼지 발음이 어렵고 곁으로 뛰어온다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다람쥐는 겁도 없이 폴짝폴짝 멧돼지 곁으로 뛰어온다. 자, 이 발음의 문장에 도전해 보실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자, 그럼 다 같이 해볼게요. 자, 쥐 발음과 그 멧돼지 발음 곁으로 띠 발음에 주의하시면서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허리 펴고 시 다 같이 할게요. 시작. 뛰어온다. 오, 좋습니다. 원로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람쥐는 겁도 없이 폴짝폴짝 멧돼지 곁으로 뛰어온다. 오, 잘하시네요. 강의하시는 실력이 나오십니다.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가시 엉겅퀴는 몸에 좋으나 왕가시가 있어 입사 귀를 만질 때마다 따끔따끔 찔려 만지기가 두렵다. 자, 네, 난이도 있는 여기에 도전하실 분. 김태인 선생님. 네. 네. 가시 할까요? 네. 시작. 가시 엉겅퀴는 몸에 좋으나 왕가시가 있어 잎사귀를 만질 때마다 따끔따끔 틀려 만지기가 두렵다. 오, 어려운데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가시 엉겅퀴는 몸에 좋으나 왕가시가 있어 잎사귀를 만질 때마다 따끔따끔 찔려 만지기가 두렵다. 오, 박수 주세요. 오, 정말 잘하십니다. 네, 초롱마마님 다음에 부탁드릴 겁니다. 자, 여기 이 발음이 헷갈리고 우리가 평소에 헷갈리고 많이 쓰는데 헛갈리고가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헛갈리고 어려운 발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내가와 내가 발음할 때가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가, 예. 이 내가하고 내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너가 나예요. 나고 너잖아요. 나는 단음이고 너는 장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는 억양이 같아요. 근데 너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소리를 밀면서 올리면 됩니다. 내가 박영희 선생님,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그렇죠. 한번 더 내가 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잘못 발음하는 것 단어가 이거예요.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이기 선생님 어떻게 발음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 발음할까요? 꽃을이라고 해요. 꽃을이라도 그런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우리나라 그 자음 모음 중에 이 이응은요 무음이에요. 무음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소리를 내려면 앞에 받침을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이라고 만약에 밑에 시옷이면 슬이라고 발음을 해야겠죠. 그런데 치옷이에요. 그러면 꽃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받침이 두 개 있으면 어떡해요? 끝에 거. 그죠? 뒤에 거를 빌려옵니다.
우리가 없습니다 같은 경우 뭐 밑에 비옥 시옷이잖아요. 그때는 시옷 발음을 하는 거죠. 또 어렵게 잘 발음 안 하는 부분이 으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람 그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발음이 그날 거날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세요. 이거를 왜 우리가 하냐면 머릿속에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 다음에 소리를 낼 때 의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을 내려고 여러분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돼서 정확한 발음을 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 발음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자, 호흡과 발성을 다집니다. 평소에 어떻게 호흡은 숨을 오래 참고 또 그 횡경막에 이렇게 힘을 주면서 오래 버티고 발성은 소리를 멀리 보내고 그리고 입을 아래 위로 옆으로 크게 벌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천히 또는 명료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명료라는 부분은 호흡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명료하게 내고 싶지만 호흡이 딸리면 중간에서 턱 주저앉듯이 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호흡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고저장단을 살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기고 아주 밝은 그런 문장, 발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오늘이 아니죠. 한번 연습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오늘 우리 했던 그 과정들을 거쳤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줘. 아, 잠깐만요. 저는 강력한 요인은 의도와 주의 두 가지이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요인은 의도와 주의 두 가지이다. 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앞에는 연습을 많이 안 한 상태에서 했던 거고 뒤에는 그 짧은 문장이지만 연습을 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릴 겁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요인은 의도와 주의 두 가지이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요인은 의도와 주의 두 가지이다. 네, 어떻습니까? 훨씬 더 뒤에게 자연스럽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